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세계 2위에 달하는 군사강국 러시아의 몰락과 신냉전의 본격적인 개막,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져 국제사회는 세상이 꽃피고 은은한 향기가 나는 평화의 시대에서 어둡고 차가운 삭막한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 경납고에서 미사일을 꺼내 서로에게 들기 시작했죠. 러시아의 몰락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예상 외의 선전을 보이는 바람에 기존 강하던 러시아가 그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서방세계가 이 전쟁을 기점으로 단결하여 러시아에 대항을 해버렸지만 러시아가 경제제재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단결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중동과 남유럽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이런 중동과 남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유로존을 건드기 시작했고 강력한 단결을 보여주었던 서방세계에 서서히 금을 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서로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유럽에서의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유럽 곳곳에서는 극단주의 성향의 정당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유럽 전체가 재무장을 하기도 하였고 단결보다는 홀로서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더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서방세계의 이런 분열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유럽 국가 간의 갈등을 중재시켜 했지만 미국 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아서 유럽 국가 간의 갈등을 중재시키기란 어려웠습니다. 결국 미국의 중재가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야만 것이죠. 러시아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다시 러시아와 외교 정상화를 하기 시작했으며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도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비록 경제력이 10위권에 불과한 나라이긴 해도 원자재 면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확실히 했으며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던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 국제사회를 교묘히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늘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현재 권위주의적, 즉 동구권 세력의 중심축 하나가 없어진 상황에서 세력을 늘리지 않으면 서방세계로부터 포위를 당해 자신들도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흔들기 시작할 때부터 러시아의 경제를 점차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계속 잠식을 하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잠식 성공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였습니다. 각종 원자재와 주요 경제권을 잠식한 데 성공한 것이었죠. 더 넓어진 영향력을 확인한 중국은 이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까지 했는데요. 기존 정책의 기조가 많은 돈을 뿌려 영향력을 확대해 그 나라를 괴뢰화시킨 것이었다면 이번 정책의 기조는 그 경제권 자체를 잠식하여 친중국가 혹은 친중정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현재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자원의 수출조차 제대로 못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을 우회하여 자원을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말을 고지곧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서방세계가 중국까지 경제제재를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해도 세계의 경제적 파장이 어마어마한데 중국까지 경제 제재를 실시해버린다면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보다도 더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을 수입은 해야 돼서 중국의 이런 우회 수출을 눈감아주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타게 되었고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넓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의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오게 되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식량값이 오르게 되자 북한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식량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은데 식량값 상승은 북한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더더욱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 인민들의 원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북한 김정은은 빨리 수를 써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게 대대적인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죠. 러시아에 이어서 북한까지 중국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런 모습이 싫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의 유언에 따르면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겨우 북한 내 친중파를 숙청하여 이제 마음대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여기에 친중파가 개입되어 국정 운영에 간섭을 두기 시작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공화국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체제를 위협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다시금 보수파와 친중파 간의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친중파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식량난으로 인하여 인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다시 고난 행군을 거려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권이 집권하게 된 대한민국이 지원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결국 북한의 정계는 친중파가 기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정계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을 교체했고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방 권력까지 가져가긴 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이었기에 여야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었죠. 지속된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에 점차 무관심해지고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권력이 없는 이상 대통령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갈등은 더 오래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죠. 빠르게
권하는 국제사회의 스탠스를 잘 잡고 줄을 서야 하는데 그 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신냉전 최전선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는데 그 시기를 점차 놓치고 있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으로 온 원자재와 식량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한국도 점차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야 중 하나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가 신냉전 시대에 맞게 협치와 상생을 해야 했는데 서로의 이권을 위해 국익은 저리 치워두고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했으니까요. 정치권이 이렇게 싸울수록 국가는 더 빠른 속도로 내리막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방세계의 분열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남유럽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가 다시금 시작되면서 EU에서 탈퇴하겠다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죠. 물론 정부 국론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극단적인 정당이 늘어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유럽 경제권의 불만을 토로하는 나라들도 늘어나는 바람에 독일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는데요. 블록 경제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본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들도 이런 일을 겪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여러 나라들과 결집을 시도해 영내 경제 교류를 촉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계 국가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취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고립주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이 중재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러시아의 힘을 완전히 빼놓기 위해 흑해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고자 더 많은 함대를 유럽 쪽에 파견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눈을 돌려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가 신냉전의 늪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북한 백두산에는 심상치 않은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백두산 근처에서 평균 750건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이는 평균 7건 수준의 안정기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백두산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천지를 중심으로 평균 14cm 정도 옆으로 팽창하면서 17cm가량 백두산이 솟아오르기도 했으며 활동기 이후에는 상승 움직임이 둔해지다가 또 산이 하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천지가 점차 들썩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지하 마그마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백두산은 946년 대분화 이후에도 1668년, 1702년, 1903년 등 여러 차례 분화한 역사가 있는 만큼 위험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어버리면 동북아의 국제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수도 있었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1999년을 시작으로 백두산에 지진 관측소 11개소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화산 활동 감시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일 먼저 백두산에 대한 관측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백두산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한 중국은 백두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리면서 자신의 야욕을 확대시킬 기회로 쓰게 됩니다.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중국 만주의 피해를 입긴 하겠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북한이 받을 것이 분명하고 현재의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친중 정권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점차 단둥 지역의 병력을 확대하고 백두산 폭발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에는 화산특화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백두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기상청 등과 같은 유관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정계는 이를 무시하고 지금 당장 놓인 정치적인 다툼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백두산 폭발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기상청장을 중심으로 이를 직접 대응해보려고 했지만 백두산이 워낙 대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계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감지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죠. 친중파 세력들은 점차 기지개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곧 겨울이기도 했고 우방비를 얻으려면 중국의 도움이 절실했던 북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중파의 영향력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컸으면 김정은의 정책에 대한 견제까지 할 정도였으니 말을 다한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김정은은 이런 친중파를 숙청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강화하고 자신의 힘을 늘리기 위해 감찰기구 등을 설립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이어나가면서 남북한 간의 관계를 계속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중파 세력이 그리 쉽게 줄어들진 않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던 도중 평양에서 탄도미사일이 펑하고 터지는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말 그대로 실패였죠. 김정은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친정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해 대대적인 수청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도 않는 이유를 삼아 계속해서 친정파를 압박하고 밀어내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여러 정부부서의 장관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장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백두산이 고동 소리를 내며 대규모 분화를 일으키고 만 것이었죠. 폭발 지수가 7에 달하는 대규모 폭발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5일에 분화한 통가화산의 화산 분화 규모가 6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화산이 북한 백두산에서 터지고 만 겁니다. 그것도 여러 요인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시아에서 말이죠. 손에 꼽히는 군사 강국이 모여있는 그곳 바로 세계의 화약고에서 터지면 안 되는 화산이 터지고야 만 겁니다.